우리나라에서 단체로 절도 행각을 벌인 일본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서울 중구 경찰서는 쇼핑몰에서 액세서리 20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18살 A 군등 일본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동대문에 있는 쇼핑몰에서 종업원이 없는 매장 9곳을 돌며 벨트와 지갑 등 액세서리 70여 점, 25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